사운드 삽입했고요. 예, 그러면 녹음기를 이용한 녹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눌러서 이 모든 윈도우 안에 녹음기가 일자리 녹음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드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모든 프로그램 옆에 보드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는 녹음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게 녹음이 오락이에요. 애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녹음기가 나옵니다. 헤드셋을 쓰시고요. 뜻은 하나 둘. 네, 녹음기까지 실행시키세요. 얘들아, 일어나서 선생님도 화면 보고, 선생님 못 쫓아가시는 선생님 도와드려라. 얘들아, 어이, 3명 스탠드업. 응. 자, 헤드셋 쓰시고요. 네, 여기 한까지 띄우세요. 네, 시작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엔터테인먼트. 녹음기 여십시오. 여시고 선생님께서 노란축 빨간 단추를 누르시고 녹음을 하는데 인동주의 서신을 선생님께서 녹음해서 올리세요. 그러면